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시간 20시 30분에 발생한 유치원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인은 개콘 유치원에 폭탄을 설치하였으며 10분 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 유치원 주변을 봉쇄하고 원생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야, 안 돼! 어? 생각을 해봐. 10분? 10분 안에 그걸 언제 봉쇄하고 언제 대피하냐? 야, 그리고 그걸 우리 병력으로 다 될 줄 아냐? 어? 우리도 병력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내가 청장님한테 가가지고, 청장님, 저 병력 지원이 부탁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이러면 청장님이, 야, 그 군경 합동으로 해야 되니까 군사령부 가가지고 지원 좀 해달라 그래. 그럼 내가 군사령부 가면은, 야, 우리 애들 다 지원 나가는데 어떡하지? 그거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한 거냐고 물어봐봐. 그럼 청장님한테 가면은, 야, 그걸 말이라고 그래? 필요하다고 전해. 그럼 내가 군사령부 가면은,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몇 명 좀 필요하냐고 물어봐봐. 그럼 내가 청장님한테 가면은, 어? 야, 말이라고 하냐? 야, 한 500명 좀 필요하지 않겠냐? 500명 필요하다고 그래. 그럼 군사령부 가면은, 야, 500명 안 되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 안 되냐고 물어봐봐. 그럼 청장님한테 가면은, 아 그래 알았어. 300명 해달라 그래. 그럼 내가 군사령부 가면은, 아 그래 알았어. 300명 해준다 그래. 그럼 또 가면은, 청장님한테 가면은, 아 그래 고맙다고 전해. 뭘 고맙다고까지 내가 전해야 돼? 어? 직원들끼리 막 전화하면 될까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어? 아 좋아, 일단은 뭐 병역 지원 받았다 치자. 그럼 내가 유치원에 대피시키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애들아 대피하자 이러면 애들이, 아 예 알았습니다, 뭐 나란 일인데 뭐 왜 저희가 뭐 협조해 드려야죠 이러냐 애들이? 어? 야 애들아 대피하자, 애들아 대피하자 이러면 어떤 애는, 이러면서 울고 자빠졌다니까? 어? 한 명 울면 또 애들 다 울어요. 그러면, 야, 니네들 왜 울어? 이러면 어떤 애는 또, 똥 샀다고 울지. 어떤 애는, 또 로버트 달라고 울지. 어떤 애는 또 싸웠다고 울지. 너는 왜 싸웠냐? 그러면 얘가 때렸다고 그러지. 너는 왜 때렸냐? 그러면 얘가 먼저 놀렸다 그러지. 너는 왜 먼저 놀렸냐? 그러면 얘가 먼저 놀려서 놀렸다 그러지. 너는 왜 먼저 놀렸냐? 그러면 얘가 어제 먼저 놀렸다 그러지. 너는 어제 왜 먼저 놀렸냐? 그러면 얘가 입학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 삼아가지고 놀렸다 그러지. 어? 한참을 놀리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어?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애들한테 가가지고, 예! 얘들아 대피하자 대피하자 이러면 어떤 애가, 왜요? 왜 대피해야 돼요? 여기 위험하니까 그래. 왜요? 왜 위험한데요? 여기 폭탄이 설치되었어요. 왜요? 폭탄이 왜요? 아니 나쁜 아저씨들이 여기 폭탄 설치해놨어요. 나쁜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아저씨 여기 폭탄이 뭐예요? 이런다니까? 이런 걸 일일이 답변을 다 해주면 언제 애들 대피시키냐? 안 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지금부터는 내 지시에 따른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절대로 충격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직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뽀로로 의상을 입고 아이들을 직접 대피시키겠다. 알겠나? 맞는 옷이 없습니다. 그지? 맞는 사이즈 없겠지? 예. 아, 말하면서도 좀 그렇더라. 야, 나는 옷을 보면 보기엔 커 보이는데 막상 입으면 꼭 작아요 이게. 아, 이상하단 말이야. 안 됐다, 사람 불러야 돼. 뭘 또 사람을 불러요? 우리밖에 없는데, 어? 불러봐. 야, 일단은 범인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무슨 대처를 할 거 아니야? 예, 현금 10억을 아무도 모르게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야, 안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 여기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넌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어디 가서 이러고 있냐. 야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만 다 지나가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이 바보 멍청구리야. 어? 어? 내가 얘기도 이렇게 유치하다. 어? 야 넌 또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어? 아니 이럴 시간에 빨리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지? 맞지? 내가 맞췄지? 나 이런 거 진짜 잘 맞춘다니까? 나는 네 표정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맞춰요. 어? 뭐 또 표정 찡그리네. 네 무슨 생각하냐? 무슨 생각을 맞춰볼까? 맞춰볼까? 안 맞춰. 너 내 뒤에서 욕할 것 같아. 어? 야, 그리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현금 10억을 어디서 구하냐? 어? 지금 야 은행도 문 닫았는데 그럼 어떻게? 현금 지급기 가지고 내가 뽑아야 될 거냐? 범인이 아무도 모르게 뽑아야 하나 했으니까 내가 현금 지급기 가지고 내 혼자 뽑아야 되겠지. 근데 현금 지급기 가면은 10억이 그냥 쑥 나오냐? 안 나온다니까? 현금 지급기 가가지고 100만 원씩밖에 못 찾아. 그럼 100만 원씩 전번을 찾아야 돼요. 어? 10억 찾으려면, 천벌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천벌 찾으려면, 내가 현금 카드 넣고,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현금 카드 넣고, 현금 인출 누르고, 그리고 100만원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현금 지급 누르면, 시작 처리 중 완료되지. 그럼 명세표 생략되고, 그럼 이제 100만원 나와. 그럼 어떻게, 나머지 9억 9,900만원 찾으면 되잖아. 그럼 불법 써. 999번만 하면 돼. 그럼 시간 넣는데, 이제 하지? 그럼 내가 현금 카드 넣고, 현금 인출 누르는데, 뒤에 느낌이 이상해. 딱 보면,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막 기다려보고 있어. 그럼 내가 마음이 막 초조해지잖아. 그거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금 카드 넣고 현금 인출 눌러야 돼. 현금 인출 눌러야 돼. 현금 조회를 눌렀어. 또 카드가 나올 거 아니야. 카드 나가서 또 눌렀는데 또 느낌 이상해. 뒤로 딱 쳐다보면 다른 아줌마가 한 명 더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응? 아줌마 둘이서 이렇게 쳐다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아 예 미안합니다 이러면 아줌마가 이제 대놓고 얘기해. 뭘 그렇게 오래 해요. 나 먼저 합시다. 예 금방 할 텐데 이러면 아 먼저 하세요 이러면 아줌마가 이거 빨리 할 줄 알았는데요. 통장 정리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이
그거 다 됐다 싶으면 또 다른 통장 또 꺼내. 한참을 하고 있어. 통장 생리 1년치를 하나 봐. 어? 그 안에 또 시간 지나갔다 아줌마 갔어. 그럼 또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뒤에 왔던 아줌마가 또 이래. 난 뭐 계좌 이체만 하면 되는데 금방 보내는데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게 뒤에서 다 들려. 어? 그럼 아 예 예 먼저 하세요 이러면 아줌마가 아 예 고마워요 이러면서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 아 예 영숙이 엄마 어 내 개돈 보내려고 계좌번호 불러봐봐. 아 375 다시 2 어 다시 아니 다시 불러보라고. 어 375 2 다시 어, 네가 다시 하지 말고 다시 빼고 그 다시가 아니라 어 다시를 몇 번을 하냐. 어 375294, 그래, 다 보냈다, 잠깐만, 영숙 엄마, 나 영숙이 이름 안 왔지, 엄마 이름 모르는데, 엄마 이름이 개슬이야. 아이고, 이름도 참 희한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야, 그럼 좋아, 아줌마가 갔어, 그럼 내 순서가 됐지. 그러면 998번만 하면 되잖아, 이제, 100만원씩 찾는 거. 야, 근데 그걸 10억을 다 찾으려면 수수료 600원씩 60만원을 내야 돼, 60만원을. 60만원 내고 내가 찾고 싶겠냐? 아니 몰라 일단 범인이 달라니까 찾았지. 그럼 찾으면 어떡해? 또 다 찾았으니까 범인한테 주기 전에 다 하나 세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안 돼! 지금 대통령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경례 충성! 충성! 바로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본부장 김원용. 와이프는 잘 있지요? 이혼했습니다. 소장 김준현. 지난번 가족 모임 때 할머니랑 왔었던가요? 마누라입니다. 걷지마. 몇 분 남았지? 2분 남았습니다. 김 실장 시작하지. 네, 그럼 식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극 국궁협회의 활쏘기 시범이 있겠습니다. 입장. 떨 시간이 없습니다.